비티비야. 오늘 이준성 님이 산타마을 한번 가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산타마을 가려고 일어났어. 빨리 가보자고. 중심으로 이동해서. 오늘 그럼 산타마을 맵 편성을 한번 해볼까? 오늘 일정 다 끝났는데 이렇게 일이 더 들어왔네. 액션 그래도 좀 남았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여기 있네, 산타마을. 여기 통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집이 좀 버리고 오죠. 집에 좀 상자 좀 들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좀 비우고 오자고. 갑시다. 고기도 좀 넣고. 울면서 후회하네. 됐어. 그럼 갑시다. 목이 좀안 좋네. 감기가 살짝 들려가지고 목이 좀안 좋다. 센터마을 갈 건데, 여기 통해서 가는 것도 위험하네. 둘다 위험한 건 마찬가지네. 그럼 디너스키장을 통해서 가는 게 낫겠다. 둘다 강력하니까. 가봅시다. 깨어머네. 우선 내 편상을 여기다 뭐좀 깔아놓을까? 라이언트로 먹고 주유소 하나 정도 있는 것도 괜찮지? 렛츠고. 96에서 100이야? 굉장히 센데? 1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 울면서 후회하네. 가보자. 구독자분 중에서 한번 가달라고 해서 가는 거긴 한데, 아, 저번에도 이너스키장에서 두 번인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많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금 그래서 지금 내구가 많이 깎였어. 맨날 가득이었거든 내구가. 맞다? 근데 많이 내구도가 깎였어. 이거 초대하셨네. 아, 분장님 초대하셨네. 아, 저기도 가야 되긴 하는데 오늘 가달라고 하셨으니까 구독자분이. 산타마을, 지금 여기가 산타마을이네.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됐어. 산타마을인데, 뭐야. 바로 여기에 내리신 게 아니야? 좀 걸어가자. 귀찮은데. 풍경도 좀 보고. 이런 것도 있네. 광고판이야. 여기 어디구나. 와. 얘도 꽤셀것 같아. 동물인데. 다리가.
사다리가 미친아 지금 사실 잡아. 사다리를 놓고 싶은데. 예쁘게 안 나죠? 안 나야겠다. 누가 자꾸 싸우네? 가자. 여기 사다리 하나 놓고 가야겠는데? 왜냐면은, 이따가 올라와서 저격을 쏴야지. 여기다 하나 놓고, 뭐지? 아, 쟤네 사슴이랑 싸우고 있었구나. 네, 사슴의 눈치, 팔려라. 여긴 것 같은데. 됐어, 됐어. 좋았어.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지. 우선, 저기 있네. 그 친구한테 미션을 받자고요. 은밀하게. 받았고, 그 친구는 뭐 하는 친구야? 올라가 보자. 됐어. 미션을 그럼 파악을 해보자. 어떤 미션을 해야 되는지. 우선 난민구조. 그다음에 부상자 돕기구나 우선. 부상자 돕기부터 해보는데. 저까지 가야 되나? 그냥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번에는. 그래, 타고 가보자. 그래,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부상자를 한번 더 보자고. 오늘 형 88레벨 됐어, 전투. 조금 강력해졌지? 뭐 비슷해. 막 두드려 맞고 죽는 거는. 추워서 지금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네. 우선 미션을 깨야 되니까, 요리를 먹자고. 얘랑, 얘를 먹자. 그래. 한거 먹었으니까. 우선은 마찬가지로 도망갈 수 있게끔 사다리 하나 설치해놓고, 사다리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 그래, 천천히 가보자고. 해주던 게 하면서 가봅시다. 지금 해가 좀 밝아서 화면이 잘안 보인다. 대낮이라서 친구를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 같은데. 뭐야, 끝이야? 멀기만 멀지만. 첫 번째 미션은, 산타 마을 미션은 별거 없었어. 뭐야, 난민구조. 뭐야? 산타마을 민구조도, 이거야? 관광자도 어떻게?
여기에는 적이 없어서 편하네. 지금 배가 없네. 이런 좀걔 좀비랑 동물들이 없는 데는 편하지. 쉽게 깨겠구만. 깼고, 이제 마지막 미션이야. 부상자 돕기. 아, 저기면은 꽤 위험할 것 같은데. 직접 타고 가보자. 근데 꽤 따라올 것 같은데요. 가봅시다. 괜히 국도로로 갈 거였나? 여기에서 상단 대원, 상단 대원은 이제 오케이. 헌터마을 편성은 생각보다는 쉽네. 좀비가 별로 없는 지역, 골고루 퍼져 있지가 않아, 좀비가.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았다. 지금은, 여기 벗어나서 헬기 개방하러 가는 중이야, 지금. 근데 맞으면 경직되거든. 그래가지고 다행히 멈춰가지고 쉽게 늑대 친구를 잡았어. 와, 고민해. 이 친구도 쉽게 잡았어. 사다리를 설치하는 것보다 뛰어가는 게 빠를 것 같긴 한데. 어제 윈어스키장 매편상 할 때는 거의 30분이 넘게 걸렸어. 많이 죽고 그래서. 생각보다 뭐 죽지도 않고. 산타 마을은 쉽네. 전체적으로 좀비가 많지 않아서 이득이다. 가방 했어야겠는데? 됐어. 헬기. 여기다도 뭐좀 설치하고 갈까? 포상지점. 이모티콘도 하나 넣자. 인프라가 안 와가지고 안 된대. 서야님도 여기 왔다 갔다 온다며. 좋았고. 우선 오픈을 해보자. 여기에서 바로 옆으로 갈수 있게끔 사다리 하나 놔주면 편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 모르겠어. 안되네. 오늘 센터마을 가봤는데 쉽게 그래도 지점 출입구 오픈도 하고 한것 같아. 여기까지 한비TV였고 주말인데 잘 보내고 다음 시간에 또 볼게. 네, 채널 구독, 시청, 후원
그다음에 좋아요 좀 눌러줘. 고마워, 안녕.